템플턴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빨리 좀 방송을 해줬어야 되는데, 시간이 이상하게 무료 방송이 내일 있다 보니까, 무료 방송 준비를 한다 정신이 사실 없었습니다. 한, 지금 뭐 4시간이 지금 그죠? 3시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늦었습니다. 오늘 한번 시장을 한번 보고, 오늘만 장 같았으면 상당히 좋죠? 그죠? 오늘 뭐, 예, 상당히 시장이 반등을 강하게 해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네.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보고요. 오늘이, 예, 매매 종합이 보면 오늘이 19일인가요? 예, 19일 보는데 전체적인 거래량은 그래도 기관은 아마 계속 어제도 샀지요. 오늘도 계속 사고, 개인들은 지금 연 이틀 동안 팔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안타깝죠? 예, 특히 이제 외인들은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한 예민한 반응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코스닥은 그래도 많이 샀습니다. 거기다가 또 기관의 금융 투자는 연 이틀에 걸쳐서 한번 볼까요? 시간대별 일별을 한번 볼게요. 일별을 보면 거래소가, 금융 투자를 보면 연 이틀에 걸쳐서 강하게 지금 뭐예요 이거? 계속해서 사고 있었죠 거래소는. 지금 계속 사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투자는 요새 지금까지 지금 이게 뭐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일째 거의 뭐 2주일째 2주째 계속 사고 있었고요. 코스닥은 지금 보면 예, 코스닥도 상당히 금융 투자는 지금 일주일 이상을 매수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런 것을 개인들만 자꾸 안타깝죠. 개인들만 지금 계속 팔고 있어서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어서 돈을 못벌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이거 뭐예요? 일주일 이상 팔고 있었고요. 코스닥도 지금 일주일 이상 팔고 있으니 돈을 벌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단타했다는 얘기죠. 그죠? 뭐 저희 방은 뭐 단타방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해서 특히 지금 5일째, 6일째, 며칠째 올라왔나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지난번에 제가 무료 방송했던 현대차의 그 수소차, 수소전기차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지금 한번 볼까요? 일진 머티리얼, 아니 일진 다이아 어떤 식으로 왔나요? 며칠 갔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상승이고요. 또 역시 우리 산업,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짜로 드린 우리 산업 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예, 6일째 얘도 상승을 하고요. 또 EM 코리아, 예, 이게 또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보여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면 더 좋은 존에 차익 실현해가지고 큰 수익 낼 거를 놓칩니다. 실제로 내일 무료 방송할 때 아난티였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사준 때가 예. 아난티. 어떻게 갖고 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걸 지난번에 그 대북의 문제가 첨예화돼서 남북 경협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부터 이미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간 겁니다. 물론 이때가 언제냐면 동계 올림픽입니다. 예, 김정은의 그 동생 김여정인가요? 평창올림픽 방문했을 때부터 매수해서 강력하게 들고 와서 이 조종하는데도 결국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40%가 넘는 수익을 갖고 50% 매도하고. 또 나머지는 시스템 매매로 다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또 끌어올려줬죠. 참 더군다나 이게 이제 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짐 로저스의 갑작스러운 사외이사 임명 발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줬는데요. 자, 이걸 참아냈다는 거죠. 거의 다 지금 참지 못하고 여기서 잘랐습니다. 또 아니면 여기서 이격났다고 잘랐고 이제 테마 끝났다고 잘랐는데. 우리는 그냥 꾸준히 들고 갔던 겁니다. 자, 이것이 투자 수익을 늘리는 그좀 기름길인데 참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오늘 수소차가 오르면서 전기차까지 끌어올려줬습니다. 보면 예, 전기차도 오늘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지 강하게 올라오고 포스코캠텍 또 일진 머티리얼이라든지 그죠? 또 삼화 전기는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죠? 또 자, 그러면 이것만 간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주도주가 가는데, 자꾸만 그, 뭐죠? 이미 제약바이오에서는 많이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도 이제는 예, 주도주로 써먹고 나서 이게 올라가야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런 한계가 있을 거고요. 셀트리온 역시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는 주도주로 써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단타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 투자는 좀 더, 예,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지금 투자하기는 아직, 예,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럼 새롭게 나가는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강력하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죠? 또 기업이 배당으로 강하게 주는 종목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이제 신고가를 하면서 강력하게 나가죠. 자, 신고가를 내면서 역시 멋지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그죠? 현대자동차가 촉발시켰으니까 역시 현대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고 60일을 돌파하고 강하게 나가고 있죠. 자, 어떤 걸 매수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헤매고 있다면 안타깝죠. 자,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매수해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5G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주도주로 간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 매물대를 통과해야만 괜찮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역사적 고점을 넘었다 지금 조정받은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그죠? 다른 건 달라서요. 이게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고점을 넘은 건 이제 너무 올라서 끝났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도주로 가는 종목은 역사적 고점을 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지를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경남제약 같이 내일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차트로 대응하면 여러분은 이건 절대로 못 파는 겁니다. 그죠? 차트로 이걸 부실 종목이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못 팔지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절대로 이건 팔 수가 없는 겁니다. 템플턴이 이걸 보고도 차트를 보고는 못 팝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재무 분석을 보면 팔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실 종목을 걸러내고 올바른 종목으로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당장 지금 이제 중국 주가 상장 폐지돼서 지금 차이나하울 아닌가요? 예, 정리 매매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부실 기업을 매수했다가 예. 깡통 나는 상황을 벌어진다는 것은 개인 투자지 차트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려운 종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분석 안 하니까 결국은 깡통으로 가는 겁니다. 돈을 벌었나요? 예, 유보율 다 까먹고요. 예, 유보율 다 까먹고 이제 마지막 종착역 갔다 결국은 상장 폐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것은 유보율을 까먹고 영업이익이 이제 계속해서 적자 누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상장 폐지돼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일 무료 방송을 또 진행하면서 어떤 것을 매수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내일 오전 뭐 8시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이런 종목을 매수하고 가면 상당히 좋지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사서 꾸준히 들고 가는 종목인데요. 3일 기업공사. 배당도 상당히 많이 줍니다. 오늘 장대 양봉 이렇게 나가죠. 꼭, 뭐, 뭐죠? 수소차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배당이 얼마나 줍니까? 한번 볼까요? 배당 수익률을 하나만 봐도 얼마를 주나? 작년에 얼마 줬냐면 90원을 줬죠. 그러면 배당 수익률에는 높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는데, 90원이면 900원, 3,800원, 한3% 주나요? 3%좀안 되네요. 2.5% 정도 나나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우리는 간 거기 때문에 배당 받으러 가자. 기업이 알짜 기업이다. 시가총액 478억 분이 안 된다. 기업의 가치는 얼마냐? 돈도 많다. 그죠? 기업의 가치는 얼마냐? 기업의 가치는 지금 568억에 PBR이 1도 안 되는 아주 저평가 종목이다. 강력 매수해라. 이렇게 해서 매수해 놨던 종목이 이렇게 지금 급등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또다시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요? 예. 이거 봐요. 같은 종목이라도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실 기업이잖아요. 지금 뭐 115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돈을 못 벌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업의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잘 벌어야 돼요. 그죠?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죠? 유보를 까먹고 결국은 뭐예요? 잘못하면 감자당해서 상장 폐지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의 기본은 어디서 가져가야 된다? 역시 영업이익이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기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깡통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잣돈을 지키고 영원히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갈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꼭 잘못하는 투자자가 현대상선이 그러면 좋을까요? 그죠? 현대상선이 좋을까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자본 잠식이 돼 있어서 어쩌면 감작할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걸 이번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를 한 거예요? 이런 걸 공부가 돼야 됩니다. 자, 현대상선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영업이익을 어려워냈고 유벌도 다 까먹었습니다. 그럼 얘가 감자뿐이 3대1 감자를 해야 되는데 그 감자를 면하기 위해서 이번에 BW와 CW 발행을 1조를 발행합니다. 그럼 나중에 주식수로 늘어나겠죠. 지금 주식수가 총 얼마입니까? 한번 볼까요? 주식 총수가 지금 상장 주식이 3억 1100만 준대요. 그죠? 뭐 이거? 31억, 그죠? 31억 주죠? 맞나요? 천만, 10만. 그죠? 천주, 만주, 10만주. 천만주, 1억, 10억, 31억. 그런데 이번에 다시 BW와 CW 발행을 공시정보에 가보면 실제로 발행을 하죠. 자, 현대상선이 발행이 언제였냐면 여기 보면 전환사채 발행과 신속증권 발행을 4천억과 6천억을 발행한다고요. 그죠? 여러분이 이거는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요. 6천억 발행이죠? 4천억 발행. 그럼 이게 나중에 뭐로 가요? 다 주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주식으로 전환하면 5천원짜리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주식이 몇 주가 늘어날까? 1조니까. 그러면 결국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그 주당 순이익이 희석된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별볼일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차트만으로 대응하지 말고 좋은 기업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왜 공부가 필요한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감자까지 해가지고 아프게 된 투자자들을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저기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한진해운 때문에 그랬죠. 한진해운이 불사라고 거의 사람들이 매수해서 들고 있다가 막상 상장 폐지가 되니까 이 5대양 6대주로다가 날아다니던 배가 이제 운송 책임을 졌던 것이 이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현대상선이다. 따라서 얘가 수혜를 많이 입을 거다 싶어서 이걸 매수했다가 거의 다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근데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도 마찬가지였지만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 신신당부했던 종목입니다. 결국은 유보를 까먹고 감자 당하고 투자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영업이익을 못 내면 주식은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투자의 기본, 정석으로 가는 길은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주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50%가 빠졌다도 기다리고 있으면 또 올라옵니다. 아, 진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대림산업이 제가 과거에 언제 사드렸냐 하면 우리 유료원들한테 이날 샀습니다. 2016년 오바마 정부에서 이란 경제 봉쇄를 이제 해제하겠다 그래서 폭락할 때 이때 매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올라갔다가 그죠? 떨어졌다가 이게 여기서 샀으니까 이렇게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빌빌거렸지만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고가 행진을 하고 나가고 있죠. 자, 이게 벌써 뭔지예요? 3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3년이 조금 안 됐죠? 그래도 주식을 들고 가면, 좋은 주식 하면 이런 일이 생겨서 여러분의 돈을 자꾸 늘려갈 수 있고 부자 되는 길로 갈 수 있지만 부실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 들고 가다가 감자를 당해서 5대1 감자에서 손실을 크게 가져오고요. 그죠? 또 이렇게 종목을 갖고 와서 급등 나간다고 매수했다가 깡통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얘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행히 자본 유보율도 지금 자본 잠식이 거의 다서 다 까먹었죠? 다 까먹고 지금 영업이익을 못 내서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 쳐서 바닥으로 113원이 뭡니까? 또 싸다고 이것도 사 먹겠다고 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감자라고 깡통 내면 어떡하죠? 여러분이 올바른 기업,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이유가 얘가 과연 그렇게 그럼 깡통 낼 종목일까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어떤 일을 벌리나요? 돈을 꾸준히 잘 벌죠. 작년 영업이익도 올해 영업이익에서 작년에 5,459억 벌었는데 올해 6,787억을 벌었고 예상이 8,512억입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매년 늘어가기 때문에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수익이 나서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신당부하건대 예, 차트로 주식을 매수해서 어려움 겪지 말고 정석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배우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어려움 당할 가능성보다 돈 벌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투자의 기본을 가져라. 투자의 기본을 가지면 결국 일진다이어처럼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죠? 예. 돈을 버는 기업을 매수했더니 우리 산업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 중에 이게 왜 이렇게 수소차가 날립니까? 이게 바로 기업의 이제 새로운 먹거리. 다시 말해서 산학, 그러니까 산학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산업 기업과 정부가 동시에 어떤 일을 벌이고 있죠? 업종 사이클, 업황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기에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익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일이 벌어지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동업하고 맞짱 떠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조정했다고 또 위에서 차익 실현 나왔다고 다 도망가나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오히려 깎아주면 더 살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었을 때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 여러분의 수익은 참고 인내하면 더 큰 수익을 얻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내일 무료방송 준비 관계로 좀 바쁘니까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또 내일 무료방송에 오셔서 참여해서 좋은 공부를 하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공부를 진정으로 유료방송을 공부하겠다면 엑스원에 오시면 됩니다. 자,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잃지 않는 행복한 투자가 돼서 영원히 주식 투자에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